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겠습니다.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4번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게 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치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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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may be still in the presence of God.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목사님 나오시고 제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177장입니다. 10장.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리고 우리 요셉 장로님은 하모니카 꼭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am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And if I have prophetic powers and understand all mysteriou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 gain nothing.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is not generous or boastful. It is not arrogant or rude.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It does not rejoice at wrong, but rejoices in the right. Amen.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Love never ends. As for prophecy, it will pass away. As for tongues, they will cease. As for knowledge, it will pass away. For our knowledge is imperfect, and our prophecy is imperfect. But when the perfect comes, the imperfect will pass away. When I was a child, I spoke like a child. I talked like a child. I thought like a child. I reasoned like a child. When I became a man, I gave up childish ways.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then I shall understand fully, even as I have been fully understood. So, faith, hope, love, by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Amen.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굳이고 지시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왔던 것이 별이라. 내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타여 볼 것이여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남대로를 주님께서 능력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굳게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김정환 목사님께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설교할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의 빛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 교회를 찾는 강남 대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것 그저 이루어질 수준으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말씀 끝나면 우리 조셉 선교사님 먼저 하모니카로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넌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특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모니카 먼저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셉 김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모니카 연주하기 전에 먼저 가사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묻는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 2절에 보면은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자리가 꽉 넘치기를 바라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우리 화영 장로님 특성이 됐습니다. 네. 화영 장로님 나오시라고 했어요. 혼자 한번 나와가지고 안 되면은 민옥진 목사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번에 화영 장로님 나오셔서 특성이 네. 있습니다. 35장 또 펴드려요. 속죄한 신세주를 혼자 만약에 귀가 안 들려서 음정 못 잡으면은 민 목사님 옆에서 보조해 주시겠습니다. 몇 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 이거? 1절, 2절 간주, 3절, 4절. 이제 우리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Thank God and glorify you and good.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and you stay in our hearts. 성전에 거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In the kind of synagogue or church.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준 거는 as you give the old Israelites to give the gospel. 지키라 명령하셨고 keep the word. 또한 저희들에게는 거울로 비춰봐 and also we got the mirror on the screen. 똑같이 지키라 명령합니다. The same as we have to. 율법이 뺐다고 미혹하는 종들의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aid it is kind of done. 율법은 사랑입니다. But it is alive.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And it is kind of love the neighbors. 구약 율법 시대는 즉각 심판을 했지요. At the moment it was very judged.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But it is changed. 신약은 은혜 시대죠. We are grace. 또 성령 시대죠. And it's a spiritual. 그래서 죄인이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령합니다. Don't take it anymore.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and you will stand 심판하기 때문이며 because it is judged. 이 땅에 있을 때는 while you are staying 해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Kind of opportunity. 오늘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All let us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All you just 신약의 말씀에 복종할 때 obedient to the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This is all the faith. 많은 이들이 기도만 듣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But never gonna speak. 오늘 성령에 임하소서. 이곳에 먼저 임하소서. 각자 심령에 임하소서. 이 열방의 카인들에게 임하소서. 그래 회개했다간 열매를 하나님 마음이 맺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찍어버려 던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율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똑같은 복음이요 율법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죄종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 열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임하소서. Oh, please give us the Holy 부족한 이 여정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이 시간 생명으로 받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두려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쓰임 받는 데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포커스였습니다. 바울은 포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포대였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포대가 하나님의 곳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 영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말로 거짓말하지 아니함 목회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을 통하여 아니 신명기 4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Today's word is Deuteronomy chapter 4. 신명기 4장은 율법입니다. This is kind of a commandment. 오늘 율법과 계명과 복음과 은약은 동일하다는 설교로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We are all the same boat with the gospel and the commandment and the law of the world. 오늘도 교회 들어온 마귀는 and the spirits in the kind of devils in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마귀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The devils come around the old world. 여러분 어떤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What kind of faith?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Or if you are written the book. 세상 지식을 믿으시렵니까? Knowledge.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율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ut always I wish you a truthful gospel of 신명기 4장은 Deuteronomy chapter 4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 말씀한 말씀입니다. Through the Moses it is kind of overspread.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있다고 합니다. There are commandments and the law and 우리 주님은 그 법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God has asked us to this kind of test. 또한 그 법을 경외하는 법이라 말씀하며. And this kind of honor of the world. 또한 그 법을 십계명이라 말씀하며. We call like a ten. 또한 그 법을 언약이라 말씀하며. It is kind of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at's why he's ordered to the teach to the descendants.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행하리라 약속했죠. And also they are promised each other to keep the word. 그러나 다수는 행하지 아니했다고. But the majority of the Israelites did not carry out.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But also I hope you got a true. 오늘도 거울로 비춰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nd this is the way to the mirror of your image. 바로 율법은 사랑이며. And the Torah is kind of a love. 율법은 영생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law of the word is kind of a getting the eternity. 바로 모세는 모세는. But the Moses. 신명기 32장 45절 46절에 보니까. And the Deuteronomy chapter 32 and the 45. 율법과 언약과 계명을 바로 영생하는 법이라 기록하고 있지요. And the covenant and the law and the commitment is kind of getting eternity. 오늘 여러분들도 and also you are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and the commitment 생명으로 영생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nd this kind of life and the truthful of your world. 저는 그 율법을 and this kind of law 레위기 26장 27절에 보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명령하고 있죠. In the law of the world, there are a lot of kind of. 그러나 물질론을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kind of the things in the physical stuff. 바로 멋진 설교를 모세가 했죠. And Moses delivered what a wonderful sermon there.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낮추어 시험했다고 합니다. And also Jesus asked us, this is kind of make a law to truth.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And a lot of majority of the Israelites. 물질로 미혹을 당했다고 해요. They are kind of a commandment. 간음으로 미혹을 당했다고 and 합니다. Kind of a beat. 엄마 불평으로 미혹을 당했다고 and 합니다. Kind of a complaint. 하나님의 말을 시험하는 쪽으로 미혹을 당했다고 해요. And also they got attested to the word.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us? 오늘 모세와 and the Moses,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throughout the Moses 교회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and let us keep in the church.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ind of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가보도록 하죠. And let us go to the 오늘 신학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We call like a period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And Matthew chapter 5 verse 17.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I'm not going to come away. 바로 이 계명 중에 이 계명 중에. But in the kind of community.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가르친다라면. What if a single kind of dot of the world?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걸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You're going to be called like the least and the least and the of the world. 바로 그 말을. And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He kind of proclaimed in the mountain sermon. 또한 우리 예수님은 and also Lord Jesus.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and Luke chapter 4.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This is proclaimed the word of the. 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기록하지요? Why the Lord Jesus encoded the gospel?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Because the people in the period of Lord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즉각 심판했기 때문이죠. Because it does the period of the. 그러나 신약은 은혜 시대인 것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반포했을 때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While the Lord Jesus Christ proclaimed the grace of a period of the.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도 and Luke chapter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And also Lord Jesus proclaimed the gospel. 또한 그 말씀을 and the word of God 바로 사도계인들에게 심판 가르치며 and the Sadducees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16절에 하나님의 도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all proclaimed. 또한 그 말씀을 and the word of God.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계명이 모세와 똑같이 영생하는 법이라 말씀합니다. And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19 and 16, it is kind of way to the eternity.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and Matthew Luke. 율법사에게도 영생 있는 법이 율법이라 모세와 똑같은 설교라지요. It is the same like the Moses kind of a law
Jesus has taught. 여러분 어떻습니까? How do you think like? 우리 예수님도 복음이라 율법이라 또한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also Jesus Christ called all the world the Lord. 어찌 모세와 똑같은 설교인지 모릅니다. How the Lord Jesus has delivered the same life.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And Hebrews chapter 3. 믿는 도리에 사도로서 왔다고 합니다. And came to the world to the trust. 모세는 산으로서 온 집에 맡은 바로 충성했다고 합니다. It is in charge of truth and the delivered or wonderful. 바로 모세 역시 믿음의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으며, and Moses is 우리 예수님도 믿는 도리의 사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d Jesus is like the evangelist. 우리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Kind of a voice.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며, and the Lord Jesus 모세 Christ, 선생이 말씀합니다. And Moses teaching. 너희들이 마음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Don't be tempted.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낮추어 시험했을 때 모두 마음이 미혹당했다고 합니다. Because the Lord Jesus has a kind of inquiry like Moses have a travel all the world. 어디 뜨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things you are? 돈의 미혹이 당하고 있습니까? You are attempted to. 가늠의 세상 청력에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엄마하고 불평한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박무비 맞다라고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And also you are very attested.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And Moses. 오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너희들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But Jesus asked here the Hebrew chapter 3. 그러나 모두가 마음이 미혹당했다고 합니다. But all of the people.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미혹당 그들에게. And also people. 하나님의 길 바로 말씀을 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But the people who did not have tight ties to the world. 또한 가나안 땅 바로 안식도 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But never gonna be saved to. 신약도 구약도 동일합니다. And this is same like Old Testament. 그래, 오늘 목회자는. And also all the 성도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염려해야 되며. We are very.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염려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blocking between the God.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faith do you? 바로 우리 예수님은. And the Lord Jesus.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먼저 온 자는 절대로 강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도의 마음도 알고 그 성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간다고 합니다. And the Lord Jesus has asked.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지요. And you and I are all kind in the world. 대단한 우리 예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is all the truth. 그럼 모세를 돌아가 보도록 하자. Why don't you take a look at Moses?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And the Exodus chapter.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었지요. They were tempted. 그래 우리 주님 그들을 멸할 것이라 명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d he ordered. 그때 모세 선생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합니까? And that moment, Moses,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prayers do you 바로 모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But Moses is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범죄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대단한 모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긴 성도를 위하여 무슨 기도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예수님이며 모세 역시 대단한 선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3천 명이면 죽일 것이다. 그러나 후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했지. 그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강야에서 심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ame to the old judgment on the world.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And also you and I are.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세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으며. This Lord like word of God. 바로 모세는 두 가지를 불순종했죠. And we can two. 제가 그 설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each this delay. 그래 모세는. And Moses. 바로 누구와 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모세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또한 물질을 버렸습니다. 높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들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는 명예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방법을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여 온유한 자라 온유가 어떤 자보다 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으며 어떤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고난받은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세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고난을 성도의 믿음의 고난을 우리 육체의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얻기 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기 하여 바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며 옛것을 팔아보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부활로 앉아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옛것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도 옛것을 바라봤으며 우리 예수님도 옛것을 바라봤으며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옛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와 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예수의 음성 신약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 Hallelujah. 아멘. 37장 김현정 목사님 나오신 모습 코드.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높여.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찬양 37장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of our Father, and the love of Father who is honor and governing all the worl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ho is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and the attorney, and we stand on the judgment day on the, our last day of the world. And now here in the local church Gangnam-daero and the local church Hebron,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S007, SC007C, A007A, and another YouTube, Hebron Kim Jong-a TV as we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우승인 우리 강남대로 식구들과 헤브론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또 건축하는 마무리시키는 그 모든 작업 위에와 또 유튜브를 구독하는 S007S, C007C, A007A, 헤브론 김정아 TV 모든 구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